안동기란면에 위치한 만유정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 만유정은 안동 중심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외곽지임에도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촬영지로 잘 알려져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만유정 위쪽 너럭 바위에는 오가무보물 보물유청백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내 집에는 보물은 없다. 다만 보물은 오직 청백일 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만유정 정면의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계곡물이 폭포로 흘러가는 자연경관이 인상적인 곳이지요. 만휴정 근처 너럭바위에는 보백당 만휴정 천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높이 24m의 기암절벽을 타고 쏟아지는 송암폭포가 있습니다. 안동 만휴정 얼림은 보백당 김계인 선생께서 1500년의 기란 무게로 낙향하여 독서와 사색의 공간으로 사용한 정자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말합니다. 만휴정은 늦은 나이에 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얼림은 자연 속에 인위를 가미한 공간으로 정원과 달리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자연과 절묘한 대비를 이룬 것이 특징인데요. 만유정은 인공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정자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으로 정원을 구성한 한국 고유의 얼림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8월 8일에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유정과 좁은 나무다리, 계곡에 넓게 펼쳐진 안반 계곡의 크고 작은 폭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폭포 수가 떨어지는 곳에 용축, 수가 보입니다. 만유정은 자연과 절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융합되고자 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